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영순 씨, 결혼해 주십시오. 돼지. 최강호? 아주 실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.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. 나 죽게. 우리 영순 씨니까 내가 특별히 소개하는 거지. 그 돈으로 그런 농장 구하기 힘들어. 어머, 잘 됐네요. 그럼 우리 애들이 다 동갑이네요. 우리 효리 마을에 온 아가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. 최강호입니다.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. 없다고 하세요. 밥이요?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? 7세요? 7살? 뭐? 강호가? 그랬다니까.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. 강호네. 네? 7살이니까 내년에는 8살, 후년에는 9살 되게.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잘 키우면 되잖아요. 저 바보 아니에요.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래요. 소문 들었어?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래요. 네! 그래, 접어! 뭐야? 나야, 나! 삼식이, 네 친구! 나 이제 네 친구 아니야. 아니, 뭐냐고. 우리 친구야?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. 너 공부만 해라. 나 너한테 투자할래.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. 아직도 강호야? 강호 그놈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겼잖여. 야, 언제 내려왔어? 보고 싶은 어머니,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. 믿어, 눈물 더 늦게 해보는 만들었다. 그런데 진짜 가여운 건 말이야.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.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.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. 넘어져 봐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. 돼지도 그리고